저의 집은 대구입니다. 둘째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일하는 후배랑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도 쉬고 그래서 언니한테 서울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에요.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언니랑 여기서 살래. 서울이라서 그런지 덥지도 않고 너무 좋네. 엄마, 내 집 좀 보내줘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언니랑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는 여름에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너무 덥거든요. 때마침 언니도 그 후배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혼자 나오려던 참이라서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해서 급하게 연립주택 지하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는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저희들도 창문이 소방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창문은 꾹꾹 닫아놓았죠. 언니가 일하는 곳은 동대문 쪽이어서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면 창문을 꾹꾹 닫고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 수 있었어요. 그날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밑에 속옷만 입고 위에는 엉덩이 밑까지 오는 잠옷을 입고 박스티를 하나 입고 침대 위에서 TV 보면서 뒹굴뒹굴 신선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창문을 꾹꾹 닫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속옷만 입고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TV 보면서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슬슬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 열리지는 않고요. 창문 쪽으로 보니까 살짝 열리기는 했는데 내가 덜 닫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샤워하기 전에 방 청소를 했기 때문에 환기시킨다고 열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창문을 꼭꼭 닫고 침대에 누워서 에휴, 이 세상에서 내 파자가 제일 좋다 하면서 자려고 그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 쪽으로 다시 눈길이 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창문이 반 정도 열려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창문이 큰 창문은 아니고 보통 화장실 환기창 정도 되는 작은 창문이었거든요. 뭐지? 하면서 다시 창문을 닫고 누웠는데 계속 창문 쪽으로 신경이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보니까 그림자로만 보이는데 나무 짝대기 같은 게 창문을 슬슬 열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간이 작은 편은 아닌지라 얼른 바지를 입고 누구? 먹고? 남의 집 창문에 장난치고 지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발자국 소리가 나고 바로 창문을 닫고 안에서 잠궈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잠을 깨서 잠도 못 자고 뒹굴뒹굴 거리는데 이제는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언니가 올 시간은 아닌데 싶어서 언니가 누구세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안에서 안 열어주면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하고 하지만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그러고 30분 정도 지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구세요?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5분 정도 후에 똑똑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세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미친나.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문만 좀 열어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낮은 저음에 약간 술에 취한 듯 말을 흐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르고 소리 지르니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문이 덜컹덜컹, 제 심장 쿵쿵쿵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침까지 잠도 못 자고 언니가 오기까지 뜬 눈으로 보내고 언니가 오자마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혼자 있을 때 문 꼭 잘 잠그고 있어. 뭐 하면 아예 PC방에 가 있던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도 배달 음식 먹지 말고 날 밝을 때 사다 놓고 먹으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잘 지내는데 그날따라 낮잠도 안 잤는데 영 잠이 안 와서 PC방 가려고 차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쇠 구멍 쪽에 찰컥 찰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먹고? 그날 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일찍 들어오는 건가 해서 언니가 저는 귀만 현관문에 댄 채로 가만히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순간 손잡이가 찰컥찰컥 내 심장 쿵, 이제는 아예 손잡이를 흔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고 그러니 조용하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정말 살짝 지구멍만하게 열어서 밖을 보았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어떤 남자가요? 뭔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 쪽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숨었죠. 그리고 다시 밖을 보는데 그놈 말고 또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엄마야! 하면서 우리 집으로는 안 오겠지? 했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계단으로 사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언니는 전화를 안 받고요. 계속 문이 찰컥찰컥하고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심장은 두근두근 튀어나올 것 같고 언니는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제가 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볼까? 왜 전화 안 받노?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많이 바빴나 봐요. 밖에서 계속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리니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나오시더라고요.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한 사람이 아는 동생 집인데 동생이 열쇠가 없다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난 당신 모르는데? 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하는 말, 동생? 누구 말하는 거요? 놈.
이 집 사는 동생이요. 아저씨. 아이, 그러니까 이 집 동생 누구냐고. 놈. 여자예요. 당연히 나 여자지. 아저씨. 그려, 여자 누구 말하는 거요? 놈. 아저씨가 뭔데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경찰에 해도 되는 겁니까? 아저씨.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저는 속으로, 아저씨, 밀리면 안 돼요. 유유. 놈. 새벽이라 열쇠집도 안 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순간 아저씨도 이상하셨는지, 이 집에 어린 아가씨 집에 있을 건데? 문 두드리면서, 아가씨 집에 있어? 대답해봐. 집에 없어? 전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대답도 못했습니다. 있어요 하면 나와보라고 할까 봐서요. 아저씨, 아무도 없나?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안 돼요, 저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경찰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완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었어요.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옆집에 사는 총각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반 지하층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원룸인지라. 뭐예요, 시끄럽게? 아저씨.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집 문을 계속 억지로 열라고 하는 소리가 나길래 말이야. 총각. 이 집에 어린 아가씨들 집에 있을 겁니다. 아까 저녁에 장보고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아가씨 집에 없어요? 아저씨.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불러봤지. 놈. 사람 말을 왜 못 믿어요? 아는 동생들 집이라니까. 저는 속으로, 아는 동생 개뿔? 나 그 사람들 몰라요. 아저씨 저 여기 있는데 정말요. 눈물 난다고요. 그러는데 총각이 뭔가 생각이 났는지. 총각. 아 맞다. 언니 전화번호 내한테 있지 싶은데 언니한테 전화해보면 알겠네. 잠만요. 하고 들어가서는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놈. 아 그래요? 잠시만요. 아저씨 왜 그래요? 놈. 아니 내가 전화해볼게요. 왜 안테나가 안 터지지? 올라가서 해볼까? 왜 이래 이거? 왜 안 터지지? 그러더니 계단으로 연락에 올라가는 겁니다. 창문으로 보니 두 놈이 도로가 쪽으로 나가더니 침을 탁 뱉고는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휴, 10년은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집 총각, 옆집 아저씨 두 분이 뭐라 하시더니 각자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언니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때문에 중국 애들 원래 정신 없잖아요. 중국 분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는 정오가 다 되어서 들어오고 전 콧물 눈물 다 짜고 이사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을 내놓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잘 없더라고요. 그 사이 이웃집 사람들하고 한 번도 안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한 2주 지났나?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앞집 아저씨와 윗집에 사시는 몇몇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연립주택 마당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디 갔다 왔어? 혹시 서울에 친척 오빠나 아는 남자 있어?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왜요? 언니는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면 언니가 열쇠를 버렸다고 안 하든가?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요.
언니 열쇠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항상 집에 있어서. 혹시... 제가 그날 이야기를 쭉 했죠? 아저씨는 집에 있었던 거냐고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오길 잘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저희 집을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남자 둘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문을 따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고 저렇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연립 뒤쪽에 다른 연립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 연립이랑 같은 구조고 아가씨들 한 명 혼자 사시는데 글쎄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놈이 아닌 두 놈한테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른 분이 들은 이야기는 그날 저희 집에 왔던 그놈들 같다는 겁니다. 그 집도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길래 이웃집에서 뭐냐고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날은 아는 동생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서 집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 문 두들겨서 여자분을 부르니 자다가 깨서 나오더랍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그 여자분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인연이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집안일은 신경 쓰이지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괜히 간섭하지 말자 해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리고 계단 내려오는 신발 소리가 많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식구들인가 보다 하셨대요. 그러고는 신경 끄고 주무셨답니다. 며칠 후에 경찰 오고 하는데 여자는 몰골이 엉망이고 맞기도 많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집도 엉망이더래요. 범인이 그 여자 집에서 3일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시면서 아가씨는 안 나오길 정말 잘한 거라고, 웬만하면 빨리 이사가라고, 아가씨들끼리는 지하에 사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오늘도 문 단속 단단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는 아예 딴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정말 여자분들 키는 하나 이더라도 보조장치만큼 여러 개 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더욱더 그러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